당진아지입니다. 얜또 뭐가 왔지? 한번 따볼게요. 뭐가 왔을까요? 자, 뭐지? 아, 또 속도 조절이 너무 많이 시켰는데? 아니네. 이거 스위치인데? 아, 이거 시켰는데 또? 아, 또 중복시켰구나. 아씨. 속도 조절기예요, 속도 조절기. 제가 좋아하는 속도 조절기인데, 타입이 조금 달라요. 좌우 손잡이가 있고요. 길이 깎고가 좀 선이 좀 있고, 나중에 연장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묵직하게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그렇게 퀄리티가 높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중국산 퀄리티 중에 최상급, 초고급 럭셔리급 그런 급이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그다음에 요 스위치인데, 스위치 좀 디자인, 요게 이게 얇아요. 걸리는 폭이 이게 두꺼우면 걸기 힘들거든요. 여기만 걸면 되니까 쏙 넣어서 걸면 돼요. 얘는 두꺼워도 얘는 얇다. 그래서 걸고 손잡이 딱 걸고 전진, 후진, 시동으로 써도 되고 라이트 껐다 켰다 되고 방향 지시등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이게 만능이죠, 만능. 전진, 후진 이렇게 써도 되고 전진, 후진 이렇게 써도 되고 후진, 전진 이렇게 써도 되고 1단, 2단, 3단 이렇게 써도 되고 켰다, 켰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딱 손잡이 딱 걸어서, 이런 게 이제 중국 냄새가 싫으면 매직으로 해보든가 아니면 스티킹 하나 칠하든가 하시면 돼요. 아니면 살짝 꺼내서 도색하시든가, 스프레이 살짝 뿌리면 끝나요. 자, 그리고 자 요거가 2단이 있고 3단이 있잖아요. 특이하죠. 스위칭으로서 만능 스위칭이다. 만능 스위칭. 그래서 전진 후진도 되고 1단 2단 3단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단으로 쓰려면 여기, 전진 후진으로 쓰려면 여기, 뭐 아무튼 그렇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딱 걸어서 1단 2단 3단 쓰고 전동 운반차에다가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딱 조합해서 쓰면 환상의 콜라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딱웅 땡기고 여기 환상의 콜라보 퉁 이렇게. 나름 제가 좀 좋아하는 이렇게 조합입니다. 전동 운반차 고칠 때, 전동 손수레 고칠 때, 전동 구루마 고칠 때 아주 멋지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개 달고 싶으면 스위치 두개 이렇게 달십시오. 두 개나 못 달겠네. 당진아제입니다. 재고는 여기 좀와 있으니까 사서 수리하실 분들은 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손도 좀 달려있고요. 주렁주렁. 좀 길게 달려있습니다. 얘는 뭐한 1m, 1.2m 정도 달려있는 것 같은데, 연장해서 쓰면 될것 같고, 기존 손 잘라서. 얘는 좀 많이 길게 달려있어요. 당진아지였습니다.